마음은 똑똑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커튼언니 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커튼언니가 얼마나 잘하는 게 많은데요. 언니는 만들기도 잘하고 찬양도 잘 부르잖아요. 아, 춤도 잘 추는데 모르잖아요. 모를 때 막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언니들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근데 좀 정말 요즘 제가 너무 못난 사람 같아가지고 너무 속상했어요. 아, 오늘 그런 고민이 해결될 것 같아요. 마침 내가 어제 성경을 쫙 읽었는데 마가복음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빨리 해주세요. 위로 받아야 돼요. 고민이 많은 사람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막 모였어요. 근데 거기에는 똑똑한 사람도 있었고 힘없는 사람도 있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있었고 돈이 없는 사람도 있었고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었대요. 그런데 거기에 똑똑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어려운 질문을 하고 내가 자기가 똑똑하다는 것을 막 혼내려고 막 찾아갔대요. 또 힘이 없는 사람은 저에게 힘을 주세요 기도를 받으러 갔고 그 중에 우리 꿈마의 친구들처럼 어린 아이들도 있었대요. 엄마 아빠들은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주세요 하면서 데리고 예수님한테 기도를 받으러 갔대요. 근데 사람들이 엄청 많고 엄청 많으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거기는 제자들이 이보시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아이들을 만날 시간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들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왜 데려온 거예요? 이러면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모습에서 제가 아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아, 똑똑한 사람만 좋아하는 그런 분은 아니세요. 예수님 우리 아이들 좋아하는데. 네, 맞아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대요. 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놔두어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기도해주시며 축복해주셨대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어린아이를 사랑하시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아마 커튼 언니를 사랑하실 거예요. 맞아요. 언니 주주 언니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위로가 되네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어하는 커튼 언니도 또 우리 리본 언니도 주주 언니도 모든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 이야기예요. 언니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똑똑하지 않아도 멋지지 않아도 나와 같이 이렇게 못났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사랑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위로가 되고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많이 생각이 나네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짠! 와.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이 탁구공들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 그릇은 어린아이, 똑똑하지 않은 사람, 힘 없는 사람, 보잘것 없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골고루 나눠주는 그런 게임입니다. 할 수 있나요? 네, 그러면은 여기 안에다가 이거를 예수님의 마음을 넣는 거네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던져야 돼요. 아. 그래서 우리 언니 어려워요.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넣을 수 있어요? 네. 자, 해볼게요. 먼저 커튼 언니부터 먼저 해볼게요. 네, 커튼 언니. 커튼 언니! 커튼 언니, 준비! 우와! 아싸! 이번엔 리본 언니! 리본 언니는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한 번에 슛! 우와! 자, 주주 언니! 아! 예수님 사랑을 못 봤어, 주주 언니! 아! 예수님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건가요? 사랑 준비! 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와! 자,
마지막 언니. 하나 슛. 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골고루 나눠준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또 여기 있는 언니들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번 주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건강하고 씩씩하게 지내고 있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날까요? 그럼 우리 모두 안녕! 아니야. 어, 이미 나와. 아니야. 아니야. 하성이 나와. 혜윤이 나와. 잡아. 무궁화 꽃이 됐다. 이렇게 놀면 하는 거. 의진이 나가. 자, 하진아. 잘해. 잘했지? 아니야. 무궁화 꽃이 됐습니다. 와!